고라니. 네. 자, 고라니. 아까 자세만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럼 이제 고라니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소리에 요즘 빠져가지고. 소리에 빠졌어요. 자, 그럼 소리 한번 내봅시다. 고라니. 상당히 비슷한데 그 소리를 낼 줄 알면 개소리도 잘 내요. 아, 진짜요? 우선 고라니의 그 소리를 이용해서 소리를 이거 한 번만 연습해봐요. 그 다음에 빨리 쳐봐. 이렇게. 자, 방금 본인의 했던 발성을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내보는 거야. 소리가 나네. 괜찮아? 괜찮아? 그 소리를 이용하면 그렇지. 이제 고라니 소리로 바꾸는 거지, 그거를. 이제 고라니 소리로 바꾸는 거지, 그거를. 그렇지. 훨씬 야산에서 울려 퍼지는 거지. 자세를 잡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 재능이 있어. 자, 그럼 우리 YY씨. 타조라 그랬죠? 네. 자, 그럼 새들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하고 걸어봐요. 아니,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잘하고 있어. 어이, 가르칠 필요가 없네. 비둘기 왼쪽으로. 포인트는 아주 잘 알고 있네. 비둘기들은 어떻게 하지? 비둘기 소리 진짜 잘 내요. 한번 해봐요. 삿비둘기 소리.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너무 잘해서 가르칠 게 없어요. 내 거야.